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어느덧 2021년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을 위한 날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5월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네, 가정의 달이라고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좀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처럼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직계 혹은 직계 좀비석의 경우 8명까지 허용했습니다. 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 네, 가족은 8명까지 함께 식사나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방역지침 잘 지키시면서 모처럼 부모님 모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선입니다. 살만하는 세상, 살만하는 인생.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춘산 작사, 강철광 작곡, 허광 노래 너는 저만치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인데 어느 봄날 바람이 불어오면 들꽃처럼 피어나는 그대 이제는 잊어야 하는데 잊어야 할 사람인데 어느 오후 날이 저물면 잔별처럼 반짝이는 그대 이제는 잊어야 하는데 봄날은 정년가지를 안고 사랑도 끝내가지를 않네 손자 차도 언제나 저만치해 소리쳐 울어도 언제나 저만치해 차도 언제나 그 자리에 소리쳐 울어도 언제나 저만 취해 있어야 할 사람인데 어느 봄날 바람이 불어오면 들꽃처럼 피어나는 그대 이제는 잊어야 하는데 이제는 잊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KCNTV 한중방송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좋은 글 나눔 시간에는 남인순 씨가 보내온 글 조카를 자랑하고 싶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카를 자랑하고 싶다. 낭독의 김계월입니다. 조카를 자랑하고 싶다. 남인순. 나에게 듬직하면서도 잘생기고 마음씨도 엄청 착한 조카가 있다. 심성이 각별히 올바르고 남을 위하는 데는 자기를 아끼지 않고 언제나 의리를 지키는 남아로 되기에 손색이 없는 조카이다. 내가 특별히 이뻐하는 것은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 효도를 잘해서 항상 감탄이 나왔던 까닭이다. 지난해 8월 85세 된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지병으로 아프시던 풍습성 관절염이 재발해서 한 번 발작할 때면 온몸이 땀벌창이 돼 모진 고통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곁에서 묵묵히 시중 들면서 할머니를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아파트로 업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도와드렸다. 할머니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시련하고 힘들어서 창밖을 하염없이 쳐다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숨과 더불어 속으로 눈물을 삼킬 때도 있었단다. 손자의 지극정성도 마다하고 오랜 지병이라 두 달 동안 치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득이 연변병원에 가서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을 끝내고 병실에 돌아온 할머니의 처진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때를 설칠 때도 많았단다. 젊음을 자랑하는 27세의 한창 나이에 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착실히 시중을 드는 기특한 행동에 한 병실의 환자들과 보호자들마저 모두 절찬을 아끼지 않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세심하고 깐깐하게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에 극찬을 보냈단다. 고모인 나는 한국에서 코로나19로 비행기끼리 막혀서 엄마 병 간호를 못하는 것이 한없이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귀엽고 듬직하고 효심이 강한 조카가 있음으로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맛나는 음식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보내드리고 할머니가 즐기는 음식은 몰래 그릇에 놓아 드리곤 한단다. 비록 사소한 일 같지만 마음으로 어른을 존경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효심이 없으면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효가 효를 부른단 말이 있고 운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고 올바른 것을 보고 자란 조카에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좋은 심성의 소유자였다. 아마 조카가 6살 때 일로 기억된다. 우리 삼남매는 설쇠로 부모 집에 갔었는데 금음날 저녁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대지는 하얀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집에 오실 때 신발이 젖는다고 그 쬐꼬만 손에 빗자루를 들고 아침 일찍부터 자기 집과 할머니 집까지의 길을 말끔하게 쓸면서 오지 않았겠는가.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빗자루를 든 손은 꽁꽁 얼었다. 어린 나이인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챙기는 그 정성, 그 마음에 우리는 그만 탄복하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한 번은 설명절이라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손군 세 명한테 주었는데
우리가 떠나올 때까지 자기 몫을 누나와 형님한테 주면서 가서 책과 연필을 사서 쓰라고 한다. 어떻게 어린 꼬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선량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이 세상의 복덩어리로 우리 곁에 찾아온 것이 틀림이 없었다. 지금도 할머니의 심부름을 한 번의 군소리도 없이 도맡아 자라고 있고 할머니의 듬직한 후비군으로 손색이 없다. 나는 이런 조카가 있어서 항상 좌우감을 느끼고 있고 효도가 각박한 현실 사회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마음씨를 가진 조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랑하고 싶다. 지금까지 남인순 씨의 조카를 자랑하고 싶다였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에 딱 맞는 글이죠. 남인순 씨의 말처럼 효도가 각박한 현실 사회에 때묻지 않은 순결한 마음씨를 가진 조카.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효심 깊고 착한 조카분 응원합니다. 네, 5월 하면 괜히 설레고 또 기대되고 하지요. 푸르름이 감성을 자극하여서일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념일이 많아서일까요? 네, 아무튼 5월을 한껏 부푼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지쳐있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5월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명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